어제 저기 카지노 가고 그 오락을 하다가 돈 100만 원 잃고 왔잖아. 야,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는. 또 그 짓 하고 있나? 야, 니 포항 좀 갔다 와라. 포항에 가면 뭐 있나? 그 카지노 있나 거기에? 포항 가서 철 좀 들고 와. 아, 철 좀 들고 오라고. 야, 그 아직도 나이가 못하고 뭐였나 그게. 아유, 맨날 그 엄마가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 야, 니는. 응? 뭐 나이 몇 개 안 먹었는데 뭐. 나이가 지금 몇 개, 아유, 내일 모레 손잡을 나가니 큰일 났다, 야. 어? 그러고 보니 우리 아가 요새 뭐 여자를 사귀는 것 같더라, 보니까.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시아버지 될 사람 보고 뭐라 하겠나? 아유, 제발 철 좀 들고, 어? 애도 보니까, 어? 항상 그, 조심하게 살아, 어? 알았어. 그 너 철 좀 들어라가 영어로 뭐나, 근데? 응? 철 좀 들어라. 뭔 단어 생각나나? 뭐, 철 좀 들어라. 철이니까 스테인레스고 들어라 그러니까 뭘 드는 게 스테인레스 업이겠지, 뭐. 무조건 틀린 것 같아요. 아니야, 많이 맞은 것 같아. 간만에 한번 또 물어봐, 제이쌤. 물어보자고. 제이쌤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쌤입니다. 질문 주셨던 제발 철 좀 들어라. 자, 철이라 그래서 스테인레스 들어라, 업. 이렇게 하신 거 말고요. 정확한 표현은 제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라 라는 의미겠죠. 그래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please 라고 썼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철이 들어라 라는 표현은 grow up, grow, G-R-O-W, 그 다음에 up, U-P. 그래서 please grow up, please grow up. 다시 할게요. Please grow up.